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좀 약보합세,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좀 나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뭐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게임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한 점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 역시 3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대금 그 지급 문제로 뭐 헝가리라든가 슬로바키아 쪽에 그 원유가 운송되는 그 송유 간의 그 원유 공급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좀 이게 사실상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된 것들이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유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실적에 좀 연동되는 어떤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어떤 경기 심리 뭐 이런 것들도 좀 투자 심리에는 좀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밤에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물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결국에 이제 지금의 이제 금융시장의 안도랠리 자체가 미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연준의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안도랠리가 펼쳐졌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9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진 것도 사실상 지금의 어떤 증시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물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9.1%를 기록을 했고 지금 7월 물가가 8.7% 이제 전월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되는지 혹은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그 시장의 안도랠리의 어떤 연장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지금 뭐 유가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헤드라인상의 CPI는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주거비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어떤 수요단에서의 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전월보다 소폭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월이 5.9%였는데 6.1%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정점을 확인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7월뿐만 아니라 8월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다시 좀 안도랠리로 펼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상치를 넘어서는지 아니면 하회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